미래도시 전략국 최장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생산량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번거롭고 있어요. 아니. 저희 현재는 동원수는 162명, 그리고 중국 국내까지 저희가 합치면 200명 정도 저희가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연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, 현장에서 보시겠지만 그 시험장비들이라든지 연구원들에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그게 저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대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는 특화된 기술로 하고 있다는 것을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HRS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. 화장품의 실리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판단되고 있고, 여러 가지 뭐 특성이 있겠지만 유화제 같이 잘 섞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은 돌이나 모래에서 만들어지는 원료입니다. 그래서 이산화규소에서 시작이 돼서 가장 큰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나 모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저희가 전기차 쪽에 실리콘 수요가 좀 늘어가고 있는,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에. 네. 대기업은 원래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, 품체 시장이지 뭐, 그죠? 잘 하시군요. 매년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매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속에서도 뭐, 다행히 삼성그룹에서 저희 제품 실리콘이 또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, 내렸던 기본지도 있을 것 같고, 저희 계속 쓰고 있는 것인데. 이게 정부에서는 내 것도 이렇게 작품으로 수량된다는 것이 책임도 오르죠.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좀 열심히 열심히 됐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관심 있을 때, 그때 대표적으로는 좀 세라믹 같은 거, 대표적으로. 실리콘 하나만 이렇게 특화해서 계속 하는 기업 상태에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그 천억 정도 손실이 되고, 화학관계는 하나씩 그만큼 다 키워졌지. 저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저희가 그 수조 쪽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쪽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, 삼성도 있었고, 거의 현재도 지금 외국계 한국 기업들도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 회사들이 또 베트남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낮은 단가의 작품들을 또 그 만들고 있고,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평택시 나시자체를 저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시가 세계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. 일본 기업처럼. 예, 열심히 해외도 전시회에서 많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저희가 그 영도 대부분 저희가 연결만 하고 하나, 둘, 셋. 둘, 셋.